안녕 얘들아. 난 건축 트럭 톰이라고 해. 난 톰의 가장 친한 친구 매티야. 우린 같이 많은 것을 만들어. 오늘은 경찰차를 만들 거야. 함께 가지 않을래? 자, 출발할까? 경찰차를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모양이 필요해. 이곳에 다 모여있네. 경찰차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래, 바퀴부터 놓아보도록 하자.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이제 바퀴를 이어줄 모양이 필요해. 이 모양이면 될 것 같아. 좋아! 이제 나머지 모양도 올려놓도록 하자. 우선은 이 직사각형을 앞쪽에 놓자. 그리고 그 다음엔 운전석. 좋아! 이 모양은 뒷좌석으로 사용하자. 그리고 이건 트렁크. 잘했어. 벌써부터 경찰차 같아 보이는걸. 그 다음엔 창문을 설치할까? 하나, 둘. 잘했어.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네. 뭔지 알겠니? 그래, 바로 경보등이야. 위에다가 올려놓아 보자. 드디어 완성이야. 잘했어, 친구들. 아주 멋진 경찰차를 만들었어. 좋았어. 모두들 아주 잘했어. 최고였어. 모두 정말 고마워. 자, 이제 돌아가자.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모두 안녕. 안녕 얘들아. 난 건축 트럭 톰이라고 해. 난 톰의 가장 친한 친구 매티야. 우린 같이 많은 것을 만들어. 오늘은 헬리콥터를 만들 거야. 함께 가지 않을래? 자, 출발할까? 헬리콥터를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모양이 필요해. 이곳에 다 모여있네. 좋아, 받침부터 설치하자. 잘했어. 이제 나머지 모양도 올려놓아 볼까? 이 모양은 헬리콥터의 기본 틀로 사용하자. 바로 위에 올리면 돼. 잘했어. 다음은 둥근 사각형을 사용해보자. 뒤쪽에 놓아보도록 할까?
조종석은 앞쪽에 놓고 잘했어. 이 모양은 위에다가 올려놓도록 하자. 좋아. 이제 꼬리가 필요하겠지? 이 모양이면 되겠는걸? 이것도 뒤쪽에 놓자. 헬리콥터가 하늘을 날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래, 바로 날개야. 큰 날 두 개는 위쪽에 놓고 작은 것들은 뒤쪽에 달아보자. 좋아, 거의 다 됐어. 이제 창문만 만들면 돼. 마지막으로 문. 완성이야! 헬리콥터가 날아갈 준비가 되었어! 좋았어! 모두들 아주 잘했어! 최고였어! 모두 정말 고마워! 자, 이제 돌아가자!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모두 안녕!